이제는 겨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과일에서 딸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맛과 당도로 유명한 통영 겨울 딸기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고설 재배로 생산돼 명품 딸기로 불리는 통영 딸기 수확 현장을 권정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찬바람이 매서운 밭과 달리 따뜻한 비닐하우스 안에 주렁주렁 딸기가 달렸습니다. 과육이 크고 당도 높기로 유명한 통영 겨울 딸기입니다. 난방비 상승 등 유난히 힘든 겨울이지만 다른 지역보다 일조량이 많고 따뜻한 통영 기후여서 수월했다는 농민들. 이렇게 올해도 잘 여물어가는 딸기를 수확하는 농민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내륙지방보다 일로비가 좀 적게 드는 관계로 인해서 그나마 좀 수익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농사 작황이 좋다 보니까 그래도 뭐 공판장에서도 좋은 시세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한 도움이 되고 저선 상당히 만족을 느낍니다. 통영 딸기는 1m 높이에서 키우는 고설 방식으로 재배됐습니다. 흙을통이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이나 허리를 굽혀 작업하는 기존 토지 재배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스마트 농업과 벌을 통해 수정하는 친환경 관리가 더해지면서 노동력은 줄고 수확량은 늘었습니다. 통영에선 딸기 재배 농가 91%가 고설 재배로 전환하면서 수확량도 30% 정도 늘었습니다. 이에 품질도 인정받아 12월부터 5월이 제철인 통영 딸기는 창원과 부산 공판장에서도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농가 소득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딸기 재배 농가와 치유농업, 농촌교육농장사업과 연계하여 6차 농업산업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빨간 맛으로 소비자 입맛을 유혹하는 통영 딸기가 농가에도 모처럼 웃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권정숙입니다.